제4장 제사의 종류.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두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두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이웃을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기를 바라고 나는 죽지 아니한다면 그거 안 될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달라.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였다면 내 잘못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상성, 희생,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 제물은 식물이 되고 소제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소제란 소제도 번제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기도 됩니다. 번제와 소제의 차이점.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토양의 토산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안수를 먼저 하지만은 소제는 안수함이 없습니다. 번제는 대속죄 구속관이 있지만은 소제는 대속관의 구속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태워서 전부 드리는 것이지만 소제는 작은 부분은 기념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있음을 레위기 2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다 태워지면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살찐 일부분을 태운 후에 희생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전 회중을 위한 속죄제, 관원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속죄를 드려야 죄목들. 오늘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죄죄. 레위기 4장 5장 보면은 속죄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해. 속죄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못 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죄를 제사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희생이 될 재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 재물이 희생의 재물입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불태움을 입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그 희생 재물에 제사장은 안수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할 당연한 나의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불태우게 되고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에 뿌려 바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시지 않고 뿌려지고 발라진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피가 없으면 내가 회개한다, 잘못을 뉘우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입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고 제단 뿔에 발려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용서했으면 그로써 끝납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놓고 또 그래? 하고 야단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죄가 있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쩝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죄가 생각이 나 또 야단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뭘? 지난번에 화분을 깨뜨렸어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조심해야지. 그 화분 깨뜨리고 그러면 못 써.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일로 눈이 둥그러지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뭘 또 잘못했니? 지난번에 그래, 그거 용서해 줬잖아. 그 다음에 또 그래, 또 그래. 그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아버지를 놀려? 골려? 하고 되레 화내실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구해놓고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죄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아마 짜증 내실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하였을 때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돌이키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범죄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